올해 정기주총 시즌을 맞은 제약바이오 업계가 전반적으로 경영진 재신임이라는 안정적인 선택을 하는 가운데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경영 복귀를 선언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내외 사업과 함께 3사 합병과 경영 승계를 지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3월 주주총회 시즌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의 사내이사 선임권입니다. 오는 28일 열리는 주총과 이사회를 거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등 3사의 사내이사 겸 공동의장을 맡아 경영에 복귀할 전망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셀트리온이 올해 당면한 중요 과제가 많아 서 명예회장의 리더십이 필요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휴미라이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가 하반기부터 미국 시장에 판매되는데 이를 통해 성장 정체 우려가 있는 바이오시밀러 사업이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지 최근 국내외적으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그 투자가 확장되고 있는데 그 셀트리온 그룹이 여기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을까.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서 명예회장이 3사 합병과 경영 승계를 본격화하기 위해 복귀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내년 시행 예정인 의무공개 매수제 등 영향으로 3사 합병을 서두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서 명예회장이 직접 고삐를 죄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제약바이오 업계 한 관계자는 3사 합병을 비롯해 경영 승계를 마무리하려면 막후에 있기보다는 경영 일선에서 움직이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본다며 분식회계 의혹도 지난해 벗어난 만큼 복귀에 대한 부담도 덜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셀트리온의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대표이사 재신임을 통해 안정을 택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해 3조 클럽을 최초로 달성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존림 현 대표의 재신임을 선택했습니다. 앞서 셀트리온 또한 2조 클럽 진입을 이끈 기우성 부회장을 대표로 재신임해 서 명예회장과 호흡을 맞춥니다. 제일약품의 경우 성석재 현 대표의 재선임 안건을 내면서 업계 최초 7연임 대표이사가 탄생할 전망입니다. JW중해제약도 신영섭 대표의 3연임을 맡겼으며 경동제약도 3년 연속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김경훈 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택했습니다. 대원제약도 최근 사장으로 승진, 콜대원의 히트를 이끈 오너 3세 백인환 사장에게 대표직을 넘기는 대신 백승호 회장이 대표직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상당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안정적인 선택을 하면서 올해 서정진 명예회장의 복귀를 선언한 셀트리온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신용수입니다.